자, 일곱 번째 에피소드는 트라이앵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폴리곤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클로즈드 피규어, 닫힌 도형입니다. 이너 플레인, 평면 위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러한 폴리곤에서 어느 한 점에서 출발합니다. 라인 세그먼트의 어느 한 지점에 출발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은 계속 앞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은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을 클로즈드 피규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라인 세그먼트들의 유니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이상의 라인 세그먼트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같이 있게 되느냐니까 이러한 세그먼트들이 그것들의 엔드 포인트에서만 인터섹트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 이 두 라인 세그먼트가 만나는 것은 각각의 엔드 포인트인 여기입니다. 중간에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 세그먼트, 어떤 세그먼트들도 그러니까 아니죠. 커먼 엔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를 공유하는 어떤 세그먼트들도 콜리니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엔드포인트를 공유하는 이 세그먼트 이 녀석과 세그먼트 이 녀석이 만약에 콜리니어 하다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일직선으로 이어지잖아요. 직선의 서브셋이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즉 어떤 세그먼트 라인 세그먼트도 180도 각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것이 폴리곤에 대한 증의입니다. 이때 이 라인 세그먼트 각각을 우리는 사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폴리곤들 중에서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세 개의 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폴리곤을 말합니다. 지금 보면 하나, 둘, 세 개 가지고 있죠. 이때 우리가 지금부터 용어를 조금 익혀야 되는데 included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의미냐는 거죠. 예제를 보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AB는 앵글 A와 앵글 B 사이에 인클루디드 되어 있다는 거죠. BC는 앵글 B와 앵글 C 사이에 인클루디드 되어 있습니다. 인클루디드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앵글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앵글 A는 라인 세그먼트 AC와 라인 세그먼트 AB에 인클루디드 되어 있는 이제 인클루디드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opposite side와 opposite angle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라인 세그먼트 BC는 앵글 A에 opposite 합니다. 반대로 앵글 A는 라인 세그먼트 BC에 opposite 한 거죠. 그것이 opposite의 의미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앵글 B 경우 B도 마찬가지고 앵글 C도 마찬가지로 각기 마주 보고 있는 사이드의 opposite 한 겁니다. 서로 두 개가 opposite 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트라이앵글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Scalene triangle은 세 사이드의 길이가 다 다른 경우. Isosceles triangle은 두 사이드의 길이가 같은 것이고 Equilateral triangle은 세 사이드의 길이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Isosceles triangle의 경우 각 구성 요소를 그 명칭을 살펴보게 되면 이 길이가 같은 두 사이드를 우리는 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렉과 렉 사이에 인클루디드 된 앵글을 벌텍스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벌텍스 앵글에 마주보고 있는 아포지트한 사이드를 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의 양측면에 있는 앵글을 베이스 앵글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이 용어들을 정확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앵글에 따라서 삼각형 내부의 각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큐트 앵글은 각 세 개의 각이 전부 다 90도 미만인 경우, 라이트 트라이앵글은 그중 하나의 각도가 90도인 경우,
obtuse 트라이앵글은 그 중 하나의 각도가 90도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리고 acuangular triangle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congruent angle로 구성된 triangle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각 세 개의 내각이 동일하단 말이죠. 각 angle A와 angle B와 angle C가 같을 때 그때를 우리는 acuangular triang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ight triangle에서 용어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right triangle에서는 right 직각이 되는 각 H조죠. 이것을 이렇게 사각형 꺾어지는 이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고 그리고 opposite side를 hypotenu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직각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는 사이드를 leg이라고 표현하죠. 이때 그러니까 right triangle에서 이런 용어들과 그리고 isosceles triangle에서의 이 용어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triangle DEF에서 measure of E가 90 degree, 여기 90 degree란 말이죠. 그리고 EF가 ED, EF와 ED가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side 그러니까 measure of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다. 라인 세그먼트죠. 라인 세그먼트의 measure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하죠. 아무것도 안 씌우고 여기 위에다 뭘 씌워두면은 라인 세그먼트란 말이고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 라인 세그먼트의 measure입니다. 레이의 경우가 다르죠. 레이 같은 경우는 앞에 M을 붙이고 위에 한쪽 방향의 화살표를 붙였잖아요. 그런데 라인 세그먼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표현을 하죠. 이게 영어에서 관사의 제로 관사라고 있었죠. 아무것도 안 붙인 아무 형태도 없는 관사가 부정 관사가 제로 관사잖아요. 여기서는 기하에서는 그런 제로 관사와 같은 부정 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 녀석입니다. 라인 세그먼트의 메저입니다. 아무것도 안 붙어있죠. 자, 첫 번째, classify the triangle according to sides. 사이드에 따라서 이걸 분류를 하면은 이건 isosceles죠. 그죠? 두 개의 변의 길이, 두 사이드의 길이 같은 isosceles가 됩니다. 그리고 angle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면은 이 녀석은 각도가 90도 있는 거 하나 있죠. 따라서 right triangle이 되고. 그리고 leg은 어떻게 되나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leg이 되고. 그리고 opposite 는 뭐죠? 여기서 opposite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opposite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이 녀석의 opposite는 요 녀석이고 요 녀석의 opposite는 요 녀석이 됩니다. 하나는 각이고 하나는 라인 세그먼트죠. 그럼 EF 라인 세그먼트 EF의 opposite는 되는 것은 angle D죠. 그리고 EF와 FD, EF와 FD에 included 된 것은 angle F가 됩니다. 그렇죠? angle F와 angle D가 E가 E의 사이에 included 된 것은 line segment EF가 되겠죠. 자, 지오메트리 이를 이용해서 다이어그램인데 다이어그램의 의미가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다이그램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예제를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그젠플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이그램이 있습니다. 이 다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 PR 이것이 스트레이트 라인이냐 라인 PR이 스트레이트냐는 거죠. 이거는 이 다이그램을 보고 알 수가 있죠. 왜냐니까 요 화살표가 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붙어 있잖아요. 따라서 스트레이트 라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STR이 콜리니어하냐? S 포인트 S와 포인트 T와 포인트 R이 콜리니어 맞죠? 둘 다 라인 이 SU 사이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앵글 PSR is 이 라이트 앵글이냐? PSR 어디 있죠? P
PSR 이거죠. 이게 라이트 앵글이냐? 그건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라이트 앵글 같으면 이렇게 꺾인 기역자 역기역자 모양으로 꺾인 것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잖아요. 기역자 모양이 없죠. 역기역자가 아니라 그냥 기역자네요. 다음에 QTR, Triangle QTR, QTR이 isosceles이냐? 이것도 알 수 없죠. 이게 지금 같다는 이게 그러니까 라인 세그먼트 TR과 라인 세그먼트 TQ가 같다는 것이 어디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잖아요. 눈으로 보기엔 같아 보이는데, 그죠? 다음에 앵글 QRW, QRW가 앵글 WRU와 어드제이센트냐? 이건 맞죠. 그죠? 왜 어드제이센트냐면 하나의 앵글이 있습니다. QRU 앵글 있고 여기에 인테리어 오브 더 앵글 R 내부에 있는 점이죠. 그죠? 내부에 있는 점을 연결하는 레이는 그 레이는 그 레이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두 개의 각, 이 각과 이 각, 이 각이죠. 이 각은 어드제이센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드제이센트의 각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 그때는 우리가 컨크루언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의 레이를 바이세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용어들입니다. 용어들을 한번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Q가 between V and T. Q가 V and T 위에 있느냐? 사이에 있느냐? 맞죠? 자, V와 VT는 뭐죠? 이건 라인이잖아요. 라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라인 위에 있는 한 점. 그 사이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 도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다음에 PQR. 라인 세그먼트 PQR은 어떤 거죠? PQR. 그죠? 그러니까 라인 세그먼트 VQT. VQT가 인터섹트 한다. 서로 교차한다.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서로 공유하는 포인트가 Q가 있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이 다이어그램을 보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R is midpoint of TU. R이 라인 세그먼트 TU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중간 지점이란 말이죠. 눈으로 보긴 그렇는데 그렇지만 그걸 증명해 줄 만한 논리적 근거는 없죠. 이 도면만 봐가지고는 그거에 대한 확정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QT 이 라인 세그먼트의 길이죠. 라인 세그먼트 길이 QT가 PS보다 작다. 이것도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작아 보이죠. 길이가 짧죠. 짧아 보이지만 하지만 그것을 입증해 줄 만한 어떤 논리적 근거는 없는 거죠. 이 도면상으로. 그렇죠? 직관적으로 아는 것과 그리고 논리적이고 증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직관적으로는 이게 예서지만 증거 측면에서는 노란 말입니다. 그리고 measure of QRW measure of QRW 이거죠. 이 각이 measure of VQP VQP 보다 크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훨씬 크지만은 이가 더 크지만은 하지만 논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가 맞고 PQTS PQTS 이것은 트레이프조이드다. 도잉의 형태 중에 트레이프조이드라고 하는 도잉이 있죠. 눈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사다리꼴이죠. 하지만은 논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것과 논리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정의된 그죠? 각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었잖아요. 그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추론하는 겁니다. 쭉 하나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